안녕하세요. BNK21번 김진영입니다. 오늘 썸터뷰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오늘은 한동안 유행했던 꽃으로 다 그 성향 테스트 하는 걸 진행해 볼 건데 네.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질문 중에 여행이랑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시즌이 끝났다고 하면 코로나가 종식됐다 가정하에 여행 제일 가보고 싶으신 데가 어디세요? 라스베가스. 저희 연수원이 산속에 있거든요. 뭔가 고요하고 뭔가 심심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약간 유흥을 즐기고 싶은. 꼭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여행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주로 누구랑 같이 가세요? 원래 친구들이랑 갔는데 제가 재작년에 혼자 여행을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혼자 가는 걸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지금 떠나고 싶으신가요? 보기 드릴게요. 네. 맑고 푸른 제주도, 한적하고 고요한 몰디브, 따뜻한 파리의 밤, 다채로운 뉴욕. 뉴욕이요? 지금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있을까요? 저는 호주.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호주? 일단 저희 한국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다면 호주는 뭔가 광대한? 막 산 하나도 진짜 막 이만하고. 비행기 옆자리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다. 어쩌다 대화를 시작한 나는 풍부한 공감과 리액션을 해준다. 또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일단 풍부한 리액션을 먼저 들으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지영 씨? 저요? 웃는 게 멋있는 사람. 웃을 때 이렇게 치아가 다 보이는. 갑작스러운 여행으로 혼자 오게 된 낯선 장소에 이런 곳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여행을 즐긴다. 또는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저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언어도 배우고. 네. 여행지에서 친구가 평소 필요로 했던 선물이 생각날 때 네. 나는 난 역시 섬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나는 역시 기억력이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좋다고 할까? 기억력이 좋다. 잘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럼 여행 다녀오실 때 뭐 면세점이나 기념품을 사오시는 게 있으세요? 뭐 수집하는 거나 이런 거? 스타벅스 컵? 그 나라마다 컵이 있잖아요. 근데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나라 거 있으세요? 일단 호주 있는 거. 자카르타 있는 것 같고 일본, 캐나다. 돌아온 숙소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러 온 나는 묵묵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또는 대화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이끈다. 그때는 대화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잇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 술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알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런 거. 아니, 어깨너머로 배워.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 통화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오늘 느꼈던 큰 감정을 얘기하는지. 큰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속상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숙소에서부터 되게 하나씩 알려줄 것 같아요. 멍 때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저녁은 남은 일정에 대해서 생각한다. 내가 여기 산다면 일식의 흐름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여기 산다면. 산다면 어떨까? 여행 마지막 날에 일정을 짜지 못한 나는 미루다 전날 잠들기 직전에 짠다. 틈틈이 미리 루트를 구상해준다. 여행 갔을 때는 틈틈이 이제 좀 루트를 구상하는 편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성격이 즉흥적이세요? 아니면 신중한 편이세요? 즉흥적이에요. 미리 찾아보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나의 선택은? 맛있어 보이는 옆 식당에 들어간다. 맛집을 다시 검색해서 찾아본다. 맛있어 보이는데 들어가요. 배고프니까 빨리. 그냥 빨리 먹으려고. 네. 그러면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가볍게 인사만 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으면 네.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 네. 또는 반가워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이어간다. 반가워하면서 가볍게 대화 이어갈 것 같아요. 성격이 약간 인싸신가 봐요. 뭐라 해야 되지? 이 농구 이쪽이랑 또 사생활에 저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제니로. 네.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걸어가던 중에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다 하면서 일단 가서 구경한다. 또는 우선 남은 일정에 무리가 없는지 생각해본다. 일단 거. 일단 거.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결과 나왔어요? 네. 결과는 창의적인 관종. 어? 뭐지? 당신의 인기 많은 백정화래요. 우와! 어? 다르게 나왔다. 어? 아 정말요? 아니요. 아니요. 봤어요. 어, 불타는 나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실증도 잘 느껴요. 농구네요. 농구가 아, 정말 너무 좋았다가 끝? 실증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애증해. 애증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저희 팀이 막 얘기해요. 입에 발린 거짓말을 잘하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땐 얼굴에 티가 나요. 선이가 맨날 저 놀리거든요. 제니 언니 지금 진심 아니라고. 햇볕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좋아하는. 네 이것도 전 맨날 환기시키고 해보는 거 좋아해요. 평소 호불호가 있는 타입이라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기 싫어요. 네. 절대 싫어. 순간 집중력이 좋아 벼락. 네 이거 완전 저는 네, 벼락치기 옛날부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 대체로 그러면 네. 다 맞는 것 같으세요? 신기하다. 네 다들 해보세요. 환상의 궁합. 거베라 찾습니다. 거베라. 팬 여러분, 관중이 유관중으로 진행됐다가 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없는 생활 속에서 코로나 생활 수칙 같은 거 잘 지키시면서 저희 게임도 잘 지켜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요.